이곳은 막탄에 있는 오폰 재래시장이다. 오늘 은진의 가족이 시장에서 장을 본다고 한다. 시장에 오자마자 바로 우가에 왔다. 중고 옷이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시장에 오면은 꼭 방문하는 장소다. 이분이 은지 아빠다. 저 반바지가 마음에 드신 것 같다. 사람들이 유독 이곳에서 많은 옷을 고르고 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민지야, 괜찮은 옷 있어? 괜찮은 옷 있어? 없어? 민지야, 그게 얼마야? 이곳은 일반 매장이다. 이곳은 중고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조금 있는 매장이다. 은지야, 왜 우카요카에서 안 사고 여기서 사는 거야? 모았어. 안 되겠어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야? 좋은 거 많은데 더워서 은지 남편 진은 오늘도 베이비시터이다. 이거 베이비시터? 여기가 물건이 더 비싸지 않아? 많이 비싸지? 아니 구운 거 얼마인데? 100페소 정도? 150페소? 100페소? 많이 비싸네. 그런 게 얼마인데? 180. 비싸네. 은지 막내 동생이 사고 싶은 게 있는지 같이 보러 가자고 한다. 내가 하나 사줄게. 어? 사줄게. 여기 그런 거. 빌라모니. 너무 비싸. 얼마인데? 450. 아, 사줄게. 괜찮아, 하나 사줄게.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 아이들 집에는 장난감이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 아이들은 이런 장난감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 은지 엄마가 고춧가게에 잠깐 들리셨다. 방금 산 고추를 작은 아들에게 쿨하게 던지신다. 재래시장 안에 있는 쇼핑몰을 잠깐 가보려고 한다.
넣었어. 하다니? 매운 티콘. 얼마다? 그 얼마야, 민지야? 2개 150에서. 두 개 150에서? 천주교를 믿는 필리핀은 성탄절이 중요한 날이다. 보통 9월부터 성탄절을 준비한다. 그만큼 가장 많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브라운관 TV가 아직도 판매된다. 돌리비가 돌려 가자. 아, 잘했지, 봐봐. 아. 필리핀 사람들의 로망, 졸리비를 가려고 한다. 필리핀에 살면서 느낀 건데 필리핀 친구들은 스파게티를 정말 좋아한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은지야, 너도 졸리비 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가 더 좋아? 응. 야, 필리핀 사람은 졸리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 어딨어? 저는 맥도날드 좋아해요. 민지는 어디가 좋아? 맥도날드가 좋아? 그럼 막내는? 졸리비 맥도날드. 맥도날드 좋아. 저도 맥도. 너도 맥도날드. 야, 왜 졸리비 먹으면서 맥도날드 좋았다 그래? 왜 배신해? 근데 맥도날드가 좀 더 비싸지 않아? 비슷해? 맛있어? 마크롤? 맛있어. 아빠,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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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이렇게 되겠지? 아, delicious.